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국교회 목회 현황과 과제 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발하게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는 한 중형교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역촌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와 기도회, 각종 모임과 신방사역 등 대면 사역이 어렵게 되자 문자 당회를 열고 곧바로 교회의 사역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자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건강도 그렇고 또 국가의 시책도 그렇고 영상 예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6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교회 사역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역촌교회는 교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인들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생중계는 물론 새벽 기도회와 묵상 나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기도 제목 등을 조사해 전화나 SNS로 신방을 대신해왔습니다. 역촌교회는 비대면만으론 사역이 어렵다고 판단, 대면 사역을 위한 교회 방역 시스템을 신속히 갖춘 후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는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와 사역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험군 시설의 출입기록 확보를 위한 QR코드 도입을 권고하기 한 달 앞선 지난 5월 첫 주부터 QR코드를 도입해 교회를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복음을 강조하는 계속해서 복음 설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은 결국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한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무장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이제 그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변화와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기 위한 영상 속 퀴즈 맞추기, 연극 설교 등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도 교역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지원으로 다음 세대들이 보다 안전한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관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담기 운동, 우리는 이제 성령담기 운동, 뭐 이런 성령과 함께 살기 운동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도 한국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신속한 변화와 유연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